경상남도 함안 작은 산골에서 자란 소년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꽃과 나무가 가득한 식물원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숱한 세월이 흘러 소년은 백발의 어른이 되었고 어릴 적 꿈이었던 식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은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을 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움직여 줄 건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익히고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연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꽃보다 아름다운 부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 충남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청양. 그 중에서도 7급산자락 아래 청양읍 군량리에는 이름만큼이나 곱디고운 식물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곳곳에 자란 수풀마다 웃자란 야생화가 봄을 반깁니다. 청양 내에서도 기온이 낮은 이곳엔 매년 봄이 더디게 오는데요. 다양한 꽃과 수목이 숲을 이루는 곳, 이곳에 관리는 이조 회장의 아들 이광영 대표의 몫입니다.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린 식물원으로서요, 다른 식물원이랑 뭐 차별화된 식물원으로서 뭐 손님들이 왔을 때 흔히 이제 예전에 많이 사라진 식물들도 있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살려서 그 손님들에게 편안한 힐링을 가질 수 있게끔. 지난 2003년 문을 연 고운 식물원은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8천여 종 이상의 수목과 꽃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자연학습장일 뿐 아니라 다양한 야생화와 희귀식물을 보호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수록 더욱 아름다운 야생화는 계절마다 새로운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사시사철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꽃들을 챙기랴 이광영 대표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걸 또 맞춰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처해서 다 모든 일이라는 게 360회를 돌아가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목련이 화려한 재색을 뽐내며 장관을 이루는데요. 사람의 손길을 줄이고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서인지 어느 계절이든 숲이 가진 표정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꽃들이 항상 피어 있어 이곳엔 언제나 축제가 열리고 있죠. 주변에 보이듯이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가지 각 곳에 그 저희 꽃들이 항상 많이 피어 있기 때문에요. 좋은 모습은 앞으로도 쭉 유지할 수 있으니까. 식물원을 찾은 관광객은 지나가는 봄이 아쉬운지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 꽃도 많고. 네. 4월달은 진짜 꼭 와볼 만한더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4월달. 예, 예. 예. 어떻게 작품도 많이 나왔나요? 아, 예. 뭐 경치가 워낙 좋으니까. 예. 좋습니다. 뛰어난 공간 연출로 어디서든 최고의 포토존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갖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다 보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관광객이 늘면서 숲이 간직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숲 해설도 인기입니다. 작살은 뭐냐?
작살은 화날 때 상대를 작살낸다 그 뜻이 아니고 고기 잡는 작살, 삼지창 가지가 전부 이렇게 삼지창처럼 세 갈래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숲에서를 들으며 걷다 보면 수련원에 다다르는데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이용해 만들어 놓은 연못이 이른 더위를 가시게 합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거닐다 보면 이번엔 작은 동물들이 가득한 곳에 다다릅니다. 각종 조류부터 염소, 토끼 등을 만날 수 있는 동물농장은 식물원을 찾는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식물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곳. 튤립원에 들어서면 기념 촬영은 필수입니다. 식물원 한쪽에 자리 잡은 민속놀이 체험장에도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놀이에 흠뻑 빠진 모습이 마치 천진난 어린아이 같네요. 평소에 이제 잘 보지 못했던 네. 것들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 향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간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오니까 네. 뭐 봄 기운을 살짝 받고 네.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와서 접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해야죠, 할 건 해야죠. 자, 장갑부터. 또 다른 즐거움이 기다리는 곳. 식물원 내에 마련된 롤러 슬라이드인데요. 야, 얘들아 밑에서 살아서. 롤러 위에 앉아 미끄러지듯 내려가면 높은 시선으로 숲을 살피는 재미가 색다른데요. 양쪽에서 가득 풍기는 꽃향기에 마치 숲속을 날아다니는 듯합니다. 관광객들이 수목과 놀이기구에 흠뻑 빠져있는 사이 한창 작업에 열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식물원 인근의 마을 주민들인데요. 식물원은 관광객에겐 볼거리를, 마을 주민들에겐 일자리를 선물하고 있죠. 오랜 시간 함께한 주민들에게 이곳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 식물원 와서 매일 일하세요? 네. 이렇게 일자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아, 일하고 돈 버는 게 좋지요. 이 식물원을 만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직원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고집 있으세요? 어떤 고집인가요? 식물원이 뭐 요즘은 이제 많이 어려워요. 이제 입장객이 적다 보니까 그걸 탈피하려고 식물원 내에다 캠핑장을 설치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저희는 식물원은 식물원 다 와야 된다는 생각을 때문에 식재 방법도 그렇고 조성 방법도 그렇고 원래 이야기하셨던 뭐 자연 환경적인, 자연 친화적인 최대한 안 해치는 상황에서 하는 방법을 계속 고집을 하세요. 계속 추진을 시키시고 뭐 많이 힘드실 텐데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어리석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꽃과 나무에 관해 누구보다 꼼꼼한 성격의 이주호 회장. 이곳은 그가 특히 심혈을 기울인 곳입니다. 멸종위종 중에 노랑무꽃이라고 해서 정식하는 겁니다. 멸종위기 식물 2급인 노랑붓꽃 증식을 위해 뿌리 나누기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거는 저리 가고 이거는 이걸 다 이 플랜트를 어떤 품종을 여기다가 하고 이거는 물 줬어요. 물 줬어요. 아, 예, 예. 아예 저리 다 가는 게 네. 맞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거 두 개 설치하지 말고 관리할 적에도 다 한목에 있는 게 다 관리하기 같은 품종이 같이 있어야 관리하기 편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저리 다 가. 네. 저리 다 가면서 물 주고 저리 다 가라고. 네. 꽃은 다 딸 거야? 예. 다 따버리고. 저기부터 없이 싹 다 따버리고 지금 올라오는 건 얘는 다 따버리라고. 관리할 적에 물 줄 적에도 그렇게 해놔야 편하고. 그렇지? 예, 예. 물 줄 적에도 그렇게 물 주기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몇 분이야 관리하는 저 매뉴얼도 만들어야 된다. 진짜 관리 매뉴얼을 만들면 아주 편하다. 세심하게 하는데도 이주호 회장 눈엔 부족한 네. 모양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식물에 대한 애정도 만만치 않다네요. 제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식물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은 예. 운영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여기 식물원의 직원들은 약간 다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꽃을 너무 좋아해서 미쳤건 아니면 예.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꽃을 좋아하는데 그게 좀 지나친 사람들. 생과장, 예. 이거는 이제 란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흙이 솔직히 따내야, 따내야도 예. 가까이 내지 말고 완전하게 따내야, 응? 신경 써서 돌봐도 사소한 문제에 병해를 입기 쉬운 식물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의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아주 강해갖고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원성이 자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식물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다 같이 더불어 다 좋아하죠. 네. 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역시 다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심심산골에 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주모사가 너무 많은 거 이거. 직원들의 노력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주호 회장. 그래서 잔소리가 더 길어지나 봅니다. 우리 사람 비전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거 생약 하나가 개발되면 뭐 요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약품 하나 개발해서 50조 한미약품이 그렇죠. 네, 한미약품 같은 50조라는 엄청난 그 생약을 얻었단 말입니다. 우리 그 활기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런 모든 바이오 산업의 원천이 이 식물이란 말이죠.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예. 저희가 여태까지 멸종위종 그 함유 중에 이제 지금 번식을 이제 성공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놔둔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욕심이 나서 좀 다른 생각을 품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좀 숨겨야 돼. 그래서 처음 공개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공개하지 말라는데 어떡하죠? 그건 안 해야 되겠나요?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인 광릉 요강꽃. 고은식물원은 지난 2010년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을 증식해 자생지에 복원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 식물원이 단순히 휴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색색의 다양한 야생화가 만들어내는 한 폭의 수채화. 사라져가는 꽃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기에 이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는 거겠죠. 세 명 남짓의 자리가 전부인 작은 사무실. 이광용 대표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검토할 서류가 한가득이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손님들의 후기를 챙겨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네요.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잘 된 거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도 뭐 더 이쁘게 그런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게끔. 고은식물원은 지금 축제가 한창입니다. 이쪽 새우난전 시간으로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면 돼요. 새우란, 네, 다 여기 들어있는 새우란이고요. 일부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이게 뜸이 멸종 위기종이라 해가지고요. 이제 네, 잘 번식도 안 되고 귀한 식물들인데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이제 증식하고 키워서 식물원 한쪽에 마련된 새우란 전시장. 희귀 식물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는데요.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가 새우 등을 닮았다 해 이름 붙여진 새우라는 지구상 식물 가운데 가장 진화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상화라 일컬어질 만큼 꽃의 모양과 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운데요. 세계적으로 확인된 종의 개수만 약 200여 종.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새우라는 6종이 전부입니다. 한때 새우라는 들이나 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꽃이었는데요. 요즘엔 식물원을 찾아와야 볼 수 있는 귀한 식물이 됐죠.
이번 전시를 계기로 새우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멸종 위기에 놓인 새우란을 대량 증식해 자생지에 복원할 계획입니다. 하얗고 고운 색이 아름다운 신안새우란은 2009년 처음 발견된 이후 한때 남해구로 사라졌던 희귀종인데요. 언젠가 새우란을 길가에서 쉽게 마주할 그날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철쭉류도 환장을 필 거고요. 튤립이라든가 그 계절에 맞게끔 항상 그 사시사철이라고 겨울에는 이제 따로 제가 좋아하는 눈꽃이라고 하고요. 가을에는 또 가을의 단풍, 여름에 또 여름에 맞는 그 계절에 맞는 꽃들이 계속 변화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기간에는 그거를 이제 그 식물들을 강조해서 항상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계절에 맞춰 싹을 틔우고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열매를 맺는 꽃과 수목들.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한순간을 위해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절정을 향해 피어나는 그 꽃을 닮았는지 모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4, 5월에 화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리빙스턴 데이지를 심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매일 꽃과 나무 속에서 일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아, 제 꿈은 원래 이렇게 콘크리트 숲과 달리 이제 진짜 숲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많이 이제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제 만족감적으로 많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광용 대표가 서둘러 외출에 나섭니다.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다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일 끝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요. 맡은 업무에 비해 짧은 하루, 그렇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급여 입체에서 이런 것들은 직원들 급여에서부터 물품 구입비까지 챙겨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충분한 이제 거름도 줘야 되겠죠. 거름 대금. 급한 용무만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식물원 순찰에 나섭니다. 부지가 넓은 만큼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꼼꼼히 살피는데요. 그런 이광용 대표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식물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 전망대에 서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그날 오후, 이른 저녁 식사를 위해 온 가족이 한데 모였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할아버지 오세요. 나는 서진이가 좋아요. 할아버지 서진이 예뻐. 이리 오세요. 아이고 예뻐. 식물원 업무에 있어서 매서운 이조호 회장도 손녀 앞에선 영락 없이 애교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네 사랑해요. 서진이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사이 부엌은 분주합니다. 이렇게 그냥 전부 풀에다가 즉석 그냥. 이거요. 참나물, 부추, 민들레 집 주변에서 그냥 제가 대학 졸업 후
조경업에 뛰어들었던 이주호 회장. 숱한 역경 끝에 그의 조경 회사는 잘 나가는 기업이 됐고 그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식물원을 만드는 일이었죠. 왜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했을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누군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가. 누군가를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 것 같고. 식물원의 처음 모습입니다. 부지는 온통 검은 돌투성이었죠. 맨손으로 돌을 다 치우고 꾸몄지만 식물원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가지고 하는 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 이거 뭐 우리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갖고 나온 거를 우리가 또다시 옆에처럼 또 쓰러지고 없어지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어주는 거 진짜 고맙고요. 고맙고 직원들하고 만나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든데 직원들 역시 어렵고 힘들죠. 똑같은 생각이 같을 건데 그런데 이제 참아주고 견뎌줘서 열심히 해주니까 저도 뭐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사실 식물은 어렵습니다. 지금 뭐 크로스 한 데도 있습니다. 통째로 크로스하고 있는데 있고 또 부도도 났고 또 업종 변경도 했습니다.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가족들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아닌 돈이 되지 않는 식물원을 만든다고 하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그의 고집은 완강했습니다. 반대한다고 들을 양반도 아니고 반대한 거가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못해요. 표현을 앙아그리기는 해야겠지 뭐. 언젠가 자신의 꿈을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 굳게 믿었던 이주호 회장. 오랜 설득 끝에 가족들도 그의 꿈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까지 함께하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 성장한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자연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망. 산골 소년 이주호가 꾸던 커다란 꿈은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과연 이걸 식물을 물려줘도 될 건가? 자신이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움직여 줄 건가? 그래서 내가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손익분기점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겠다. 하지만 아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미안하죠. 아들인데 미안하죠. 사실 진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만들어진 걸 운영만 하면 되니까 여태까지 내가 만들었고 지금부터는 운영만 하면 되니까 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한 거 절반만 하면 돼. 아버님 말씀은 손익분점을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걸 더 증식을 해서 더 이상을 이제 늘려서 뭐 여기 회사에 대한 뭐 그런 것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 식물에 대한 것도 더 늘리고 해야지 유지 관리를 하고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보호를 못 하고 해를 끼칠까 봐가 제일 제 두려운.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tomorrow shall all pass away. 모든 작물은 농사꾼의 발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꽃도 역시 그러하죠. 애정을 가지고 보듬고 다져주는 만큼 자라나니 그 마음을 아는 걸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You know. 다음 날 아침 길가 한쪽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이광영 대표와 지수진 이사. 꼼꼼히 사진까지 찍어둡니다.
나무 밑에 자리 잡은 얼레지 때문인데요. 자리 잡은 환경이 적합한지 구석구석 확인합니다. 꼭 지어보면 뭉치긴 하는데, 뭉쳐지긴 하는데 가볍죠. 두 사람이 이번엔 특별한 곳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식물원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데요. 증식한 멸종 위기종이 자생지에 가기 전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뭐 신생아 보호시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능한 한 외부 침입이나 외부의 간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겁니다. 이게 잘들 모르시는데 식물 난 안 밟아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옆에 안 밟고 잘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기만 밟아도 물이 들어오는 땅에 물길이 사라져요. 관우형 같은 그만큼 환경 변화에 예민한 식물들. 깽깽이풀이라는 겁니다. 깽깽이풀이라는 게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깽깽이가 왜 깽가리를 치면서 노는 사람, 굉장히 잘 노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 한쪽에 군락을 이룬 깽깽이풀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 식물로 지정된 야생화인데요. 얘가 간혹 가다 보면 변이종 중에 흰색 꽃이 피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기 위한 과정들이 거쳐진 겁니다. 처음엔 흰색이었다가 원래는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좀 더 파란색이었다가 약간 흰색이 보일 때 그것만 뜯어서 다시 분리를 해서 옆에 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계속 흰색을 찾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하얀색이 피는. 이처럼 새로운 색이나 모양의 신품종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이곳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잘 알려진 금남화도 고운 흰색 옷을 입었고요. 멸종 위기종 2급 식물인 개병풍도 군락을 만들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일,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일단 우선은 일 자체가 전부 다 이게 주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은 존재 가치도 그런 거고 뭐 멸종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잊혀지거나 다른 사람 뭐 잊어버리더라도 저희는 보존하려고 그러고 계속 연결하려고 이랬으니까요. 벌써 12년째 해오는 일이지만 이건용 대표에겐 온통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 이 대표에게 지수진 이사는 든든한 조언자입니다. 나오는 데까지 시작이 있는데 이게 견뎌주면 제가 가진 거는 다 일단 전달을 하려고 이랬습니다. 우선은 뭐 밑에 있는 직원들이야 제가 다 줘봐야 다 써먹지를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지만 대표님은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시간은 계절을 안고 돌아오고 머뭇거리는 사이 계절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익어가는 계절 사이로 꽃 한 송이에 담긴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꽃과 풀이 전해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음은 고운 빛을 닮아갑니다. 식물원 입구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허브마켓. 마음에 담아뒀던 식물 하나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공간입니다. 사실 화분을 판매하기 시작한 건 식물원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하지만 이젠 사람들이 이곳에서 천진한 아이처럼 뛰놀았던 추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식물원 운영에 바쁜 일상에도 이광용 대표를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 그건 분명 아빠? 가족일 겁니다. 아빠? 아이에게 좀 더 아름다운 자연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이주호 회장의 꿈은 이광용 대표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 있습니다. 딸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고부관 맞으세요? 네. 네, 그 모녀관 같아요. 네. 닮았어요? 인상이 닮았어요? 인상이 아니, 좋아서 그러죠. 아니 정말 친딸 엄마가 노는 거 같아요. 며느님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럼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네,
아빠가 생각보다 이뻐요. 하는 짓이. 어. 딸이 셋이 있는데도 네. 하나도 못했거든요. 막내예요. 아. 막내, 딸 막내예요. 어려운 길을 걷는 아들이 여전히 안쓰러운 어머니입니다. 처자는 풀을 나눠가지고 식구대로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죠. 어쩔 때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네. 안쓰러워 보이긴 하는데 워낙 아버님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님 같지는 못해도 열심히 노력은 해요. 이주호 회장님 남편으로서 몇 점이에요? 남편요? 남편으로는 거의 낙제 점수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로 왜? 낙제. 왜요?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식물원의 풍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부지도 넓은 데다 변화하는 자연에 맞추랴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 그렇다 보니 2003년 개원 이래 계속되는 적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물, 빛, 습도, 온도. 회의실에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직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에 우리 세월한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개화기가 첨예하게 달라져요. 첨예하게.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고 다음에 습도도 역시 마찬가지.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곧 바로 결과가 드러나는 식물농사. 수익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주호 회장 눈엔 여전히 부족한지 불호령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회장님의 그 열정을 예. 따라가기가 무척 부득일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좀 힘들지요. 어떠세요? 예. 저 회장님께서 쓴 게 너무 급하시고요. 하는 일마다 막 번개까지 해내야 되고 이 손이 딸리고 예. 그리고 조금 좀 벅이 차지해.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지분이.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가끔 벅차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또 하면 또 가끔은 또 성과도 보이고 이러니까 또 보람도 가끔은 있죠. 근데 어려워요. 정말 10년이 가까이 됐는데요. 알겠다.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도 원정화도 보면 또 원점으로 또 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종본식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하지만 이런 지적들이 모여 식물원의 발전을 이끈다는 걸 알기에 좀 더 집중하는 직원들입니다. 이 자체에 대한 우리 개념들을 읽어간다. 이 식물원만 가지고는 절대 손익분기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을 해야 돼. 어떤 사업이냐? 한도 30개. 식물원을 계속 운영하고 더 키워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보장돼야 하는데요. 매년 식물원을 찾는 관광객은 늘고는 있지만 그만큼 더 관리가 필요하기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년이 넘었는데 기본 결과가 안 나왔다 이거야. 이 아이는 벌써 나왔는데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우리가 의뢰 한쪽에서도 답도 없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뭐 사업으로 보면 다 현재 고은식물원에선 세월한 사업과 종보존 사업, 쌈지식물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적자를 탈피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회사의 숙제가 손익분기점을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참 큰 숙제는 숙제예요. 그렇죠? 모든 직원이 다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문제지만 뭐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개선하고 있고 뭐 부족한 점은 채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희망적인가요? 네, 저는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자연스레 걷게 된 식물원의 길. 아직 어려운 일 투성이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의 가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자신이 언젠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효도의 기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버님이 잘 해주신 것도 맞지만 세대가 변하면서 조금의 변화를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필요한 또 그런 공간도 만들고 아버님이 계속 해오셨던 것처럼 종 보존 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식물도 계속 저희가 확보하면서 많은 식물들을 확보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이 좋은 모습을 끝까지 제가 아버님 나이가 됐을 때까지도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가는 게 제 꿈이고 희망이죠. 우리 식물원의 비전이 뭔가? 이거는 뭐 매일 바뀝니다. 꿈속에서. 꿈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바뀌는데 글쎄요. 우리 식물원의 그 비전은 아마 교육적인 부분이 더 아마 앞서야 되지 않을까. 보존을 하는데 새로운 신품종을 발견을 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역할,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랜 인곡 끝에 절정을 향해 피어나는 꽃을 닮은 이주호, 이광용 부자. 그들의 꿈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옳지! 양손으로, 두 손으로! 가슴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나이 어리잖아요. 아직까지는 못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직은? 네, 아직은. 안 해야 되겠나요? 난나 번식은 난나 번식대로 하대 조직 배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